강원도 속초 앞바다. 1년 내내 동해안에 찾아든 싱싱한 활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이곳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명태가 가장 많이 잡혔던 곳 중 하나죠. 옛날에는 뭐 애들마다 뭐 하나같이 씻고 와서 오고 이랬어요. 한 4천 마리에서 많이 잡으면 한 6천 마리까지. 그걸 팔아가지고 봄에 이제 나가서 쌀쌀 사서 놓고 연탄재 놓고 뭐 그래서 먹고 살았죠. 속초시 청호동에는 실향민이 모여와 살기 시작해서 아바이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래된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41년간 명태로 순대를 만들어온 김행래 씨가 있습니다. 명태 순대는 우리 어머님이 흔하게 해먹을 수 있는 순대가 아니고 명절 그리고 조상님께 그래서 꼭 명태 순대는 올리셔서 그때부터 제가 배웠습니다. 배꼽 있는 것과 좀 뼈를 잘라서 내 뼈 쬐기는 거 아니고 속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죠. 함경도 사람들이 귀한 날이면 정성을 들여 상에 올렸던 명태 순대. 시장민이었던 시어머니가 만드셨던 그 명태 순대 맛을 며느리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북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던 걸 여기에서 그냥 이 긴 세월 동안 또 먹을 수 있다는 거 올케 갔다 지금 저걸 하니까 먹어보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엄마 생각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러죠. 아바이 마을 주민의 70%는 함경도가 고향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고향과 가까운 이곳에 자리를 잡았죠. 맨몸으로 고향을 떠나온 시장민들에게 명태는 생계수단이자 향수를 달래주는 고마운 존재였죠. 순대를 하실 때마다 그 이야기 나셔요. 이북에서는 명태도 많았지만은 털개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털개가 없으니까 홍게살은 많이 넣어요. 감칠맛을 더해주는 천연조미료, 게살과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김치 넣고 홍게살 넣고 두부 넣고 이제 고기 넣고 양념해서 그 전날 숙성했던 거 갖고 해서 같이 해서 명태 속에다가 속을 넣죠. 시어머니가 명태 순대를 만들 때면 꼭 하시던 말씀이 있다는데요. 명태 순대는 속 먹자고 하는 거니까 속은 꽉 채워라. 그래도 명태 배는 안 터진다 그러시더라고. 명태 순대는 겨울 음식입니다. 눈 오면서 이제 말랐다 안 녹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해풍으로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3일 정도 건조하면 꾸덕꾸덕하게 말라가죠. 잘 말린 속을 꽉 채운 명태를 연탄불에 노릇노릇 구워내면 향수를 달래주는 전통 이북식 명태순대가 완성됩니다. 이북에서도 100년의 역사를 이걸 가지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손끝에서 맛이 나는 정말 명태순대다.